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러 왔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선교 학교라 그랬는데 또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또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분들은 이 훈련 끝나면 단기로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해서 작년에는 제가 이런 역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와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세미나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내가 올해는 작년과 정반대로 좀 쉽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제가 가진 성경은 35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 또 제가 가진 성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지 않게 함이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저도 이렇게 좀 생각하다 그냥 이거 잡은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세 명이 등장해요. 하나는 빌레몬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신실한 크리스찬 아마 평신도였는데 빌레몬 집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리더도 빌레몬이고 빌레몬의 부인 되시는 분도 리더 같고 또 그 여기 성경에 언급된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마 빌레몬 아들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키포라고 아들도 그 교회 리더. 근데 이제 이 빌레몬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예,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노예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의 많은 돈을 아마 훔친 것 같아요. 훔쳐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방탕하다가 아마 로마 감옥으로 이렇게 수감이 된 것 같아요. 뭐 감옥으로 수감이 됐는지 아니면 감옥 주변에 계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이 죄인 오네시모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지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그냥 있어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아무래도 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는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이렇게 뭐 몸으로라도 갚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종으로서 도망간 그 자기 종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빌레몬이 많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정말 다른 바울 서신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인간적인 호소를 영어로 내가 어필한다는 말은 내가 큰일을 내게 호소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중간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늙은이가 이런 말까지 표현했어요. 어쨌든 빌레몬에게 좀 이렇게 호감을 받기 위하여 자기는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받아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그대에게 보내니 나를 믿고 받으라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결과는 모르지만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았고 오네시모는 그 이후로 주를 위하여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더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좋은 만남 제목이 좋은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주로 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많은 죄수들 중에 하필이면 오네시모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만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에게도 복이고 바울에게도 기쁨이고 그리고 분노, 도망간 노예를 대하여 분노하고 속상해했던 빌레몬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리고 훌륭한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헌신된 이 빌레몬 오네시모 같은 일꾼을 갖게 된 주님도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일 결과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 중에 앞으로 나는 내 평생을 남은 인생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분이 여기는 계실 것 같긴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선교지에 한번 뭐 일주일 가시든지 혹은 2주일 가시든지 이렇게 단기로 선교지로 가실 분들인데 저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와서 봤더니 나랑 같은 나라에 있던 두 분이나 왔다 갔네.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감비아 시리즈인가 어떻게 이재환 선교사도 왔다 갔고 이용남 우리 목사님도 감비아 잠깐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여기 보이네. 어쨌든 자 저는 그 나라에 이제 11년 있었는데 11년 동안 우리를 방문한 분들이 한 네 분 정도가 됐어요. 저는 그때는 진짜로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외딴 곳에, 그 외로운 곳에 누가 좀 한국에서 방문해 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도 마침내 방문자가 생겼는데 이 방문자는 오며 가며 우연히 만난 방문자예요. 이분은 제가 이제 안식년 나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란 게 아프리카 이야기를 쭉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아마 그것들이 지금은 그런 슬라이드 보여줘봐야 한국 교회인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입을 타고는 했는데 아마 이분이 그 모임에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지난 그 특별 집회 때 어떤 삐쩍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 한 명이 왔는데 아주 진짜 우리 새로운 거 봤다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 선교사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집에서 따로 또 모였어요. 모여가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선교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영국 쪽으로 혹시 유럽 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꼭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잊어버렸는데 생전 없던 유럽 쪽 비즈니스가 생겨가지고 유럽 쪽에 왔다가는 갑자기 아 그때 내가 이 선교사님께 아프리카에 가보기로 했는데 그래서는 막 우여곡절 끝에 진짜 어렵게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하필이면 오실 때가 저희들은 본래 사는 나라 자체가 열악한 데다가 그때는 저희들이 더 깊은 산골, 깊은 오지, 오지 중에도 더 깊은 오지에 가서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움막 같은 집이었거든요. 움막 같은 집에 화장실도 없이 화장실은 마당에 구멍 하나 딱 있는 그 화장실 그리고는 물도 저 멀리 우물에 가서 이렇게 길러 와야 되는 그런 집 저녁이면 집 뒤에 하이에나 소리들이 그냥 하이에나들이 집 뒤에 계속 잔뜩 와 있는 이곳에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갈대로 엮은 그 이 풀로 만든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일주일 동안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같이 사는데 이분이 계속 저녁에도 잠을 잘 주무시지 않고 뒤척거리시고 낮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분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에 선교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선교사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본 것도 처음이고 이런 환경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시고 난 뒤에 편지 하나가 왔어. 얻더니 편지 내용은 간단해요. 선교사님, 저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나는 이제껏 내 인생을 어떻게 나는 도대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1990년 일입니다. 1990년대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은 그 은재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선교사가 있는 곳마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업 자체를 선교하는 사업으로 돌려버렸어요. 어떤 분이신가 하니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신 한 가지 일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려고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낯선 아프리카 공항에 웬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옆에 앉은 거예요. 공항 이제 비행기 탑승구에 그 공항이 안에 대합실에 그래서 이분이 서로 이렇게 하다가 한국 분이시네요? 물었어요. 한국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오 그러면 여기서 뭐 사업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일하는 선교사를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그러면 지금 선교지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래요. 한국에? 한국에 어떤 일로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제가 사역하는 곳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험하고 그래서 도대체가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차량들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동안 현재 있는 고물차 일반 세단 조그마한 승용차를 샀는데 이 차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자기가 지금 한국에 간대요. 가서 뭐 관계되는 여러 교회들을 한번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해가지고 영국산 랜드로버 이 사륜 구동 집차를 한 대를 좀
살 수 있는 헌금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그 집차를 사서 사역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집차를 위해서 한국에 간다 그랬대요. 이제 장관님이 아, 그러세요. 그럼 집차는 그 세관 기사님 얼마 주면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 그 미화로 한 4~5만 불 할걸요. 이 나라에서는. 그랬어요. 이 장관님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5만 불 체크를 끊어줘버린 거예요. 5만 불짜리 선교사님 이 가지고 차를 사세요. 그러고는 끝났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는 것마다 간증하는 게 첫 마디가 나는 선교 선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우리 집에 왔던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아프리카에 갔다가 내가 선교에 대해서 눈이 뜨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순간도 그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선교지로 다니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선교지에 다닌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통하여 아마 모르긴 해도 그날 이후로 너무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분의 혜택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좋은 만남입니다. 저는 딸이 셋인 아까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이 저보고 자녀가 몇이냐 그래서 딸이 셋 있다.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큰 딸과 두째 딸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 딸이 대학에 다니다가 큰 딸이 느닷없이 선교지에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사역팀에 있는 예멘에 보냈어요. 몇 달 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갔거든요. 갔다 오더니 큰 딸이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이제 인생을 결정했대요. 무슨 인생을 결정했느냐?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제가 이번에 예멘에 가서, 우리 예멘에 있는 팀들, 우리 팀들이 의료 병원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예멘 사태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병원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아빠, 내 인생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내 일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방문 하나가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도 의사예요. 우리 사위는 안과 의사인데 안과 의사가 느닷없이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 가본다고 그랬어요. 갔다가 오더니 자기는 인생을 결정했대요. 그래서 뭐를 결정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 이티오피아로 가야 되겠대요. 이티오피아에 가서 그 많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이 눈이 멀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편안한 곳에서 의사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길을 가는 것도 그런데 이디오피아로 갔네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남편이 가면 자기도 기꺼이 갑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만남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무슨 글을 잠깐 보다가 유명한 영화 배우 차인표 씨 이야기를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는 신앙이 좋은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구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차인표 씨가 이 부인을 따라서 부인이 이제 구제활동하는 거 자기도 할 수 없이 어떤 곳을 갔는데 아주 선글라스 끼고
비즈니스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한국의 톱 탤런트인데 이렇게 톱스타인데 하고는 탁 가서 그냥 와이프 때문에 따라갔는데 가서 현지에 가서 그 불쌍한 현지인들 어려운 역경 가운데 사는 그 불쌍한 현지 아이들 손을 만지다가 자기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는 남을 돕는 일, 자기 인생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 지금 차인표가 하는 게 그런 일이래요. 나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 가진 돈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혹시 여러분 요새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책 있어요. 보셨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그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젊은 아가씨의 미국 여자인데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돈도 많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1년만 자기가 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1년간 그냥 우간다를 구경하러 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단기 여행이 되든 갔어. 갔는데 가서 그 나라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는 그만 이 아가씨가 미국으로 안 돌아갔어요. 학교도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들,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었는데 현지 아이들이 이 젊은 엄마 보고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물어본 거예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오늘 틀림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 이거 선교 단기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갖다가 아이 버리겠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딸이 참 반듯해. 물론 부모님도 반듯하지만 딸이 반듯하고 아주 주를 향하여 일하고 싶은 딸이 있어요. 의사예요. 그런데 이 딸은 나를 참 만나고 싶은데 부모님이 끝내 나를 만나지 못하겠어요. 만나면 하늘나라를 봐서는 좋은 만남이 될 텐데 부모님은 행여라도 그 딸이 나를 만났다가 헷가닥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막 선교사를 간다 할까봐 겁이 나서 끝내 내가 지금 만나니까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래 딸인데 끝내 우리 번호도 안 가르치고 안 만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것,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그 자체도 어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 보고 너 선교사가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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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부모님은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아들은 성교사 안 돼. 하고 끝까지 반대하는데 그 아들은 끝까지 성교사 돼버리더만 뭐.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아, 이런 말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 갔다가 거기서 누구 만났다가 내가 그냥 우리 뭐 아이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일 치우고 성교사 된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내려놓으세요.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로 갔다가 너무나 많은 좋은 만남을 갖고 사실 보면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한번 단기로 가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혹은 한 달이든 선교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 늦지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단기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단기로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 꼭 좋은 만남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로는요 앞으로 우리 수원중앙침례교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부목사님이든지 누가 이제 한 분을 선교자로 보내서 선교자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일이 커지니까 교회에서 2탄으로 또 다른 부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을 그 팀에 보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건데 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못 봤어요. 참 독특해요. 잘못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지를 볼 것을 보고 만날 것을 제대로 만나고 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선교지에 대한 큰 오해를 안고 돌아와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친내교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단에서 그 교단은 교단적인 지원을 해주는 단체예요. 교단에서 교단 어른들이 선교지를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만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 되니까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 집에 혹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오해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은 저 뒤에 광에다가 다 감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왔던 교단 어른들이 이것을 떡 보고는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비를 중단시켜버렸어요. 그걸 왜 중단시켰대요? 그랬더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중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쓴 책을 보신 분이 있으면 그 책에 내가 참 진짜 실감난 얘기를 하나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제가 있던 아프리카는 이 물건들을 현지인들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의자나 또 이렇게 소파 같은 거를 어설프지만 현지인들이 만드는데 현지인들이 만든 소파는 오래 가지 못해요. 기술이 안 되니까 뭐 소리 삐걱이 나고 그냥 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이 안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유럽으로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가구인데 가구를 바꾸게 되면 그 쓰던 가구를 길거리에 갖다 내놓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회의장에 침대가 없는 거예요. 침대를 만들려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했는 거니? 분당으로 가서 재활용품 내놓는 날 분당으로 갔더니 매트리스 있지,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수십 개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추럭을 가져가서 매트리스를 한 추럭째 쓰다가 거기다가 카바를 씌워서 세계적인 국제 리더들이 와서 자는 방에 떡 갖다 놨더니 그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잤대요.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주워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프리카에서는 공짜로 주신 거니까 유럽으로 보낸 선정료만 보내면 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갖다가 풀어놓으면 잘 팔립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소파가 하나 있는데 먼지가 하얗게 묻어서 나지막한 소파인데 이렇게 된 소파인데 먼지가 하얗게 묻어있는 소파인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가죽인 거예요. 근데 가죽 소파인데 얼마나 유럽에서 오래 따라서 버렸던지 가죽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벗겨지니까 아프리카의 감비아 사람들은 이게 가죽과 또 비닐 그 뭐 차이를 별로 못 느끼니까 너무 환경이 이렇게 꼴보기 꼴사나우니까 아무도 그걸 갖다가 싼 값에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가죽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2만 원인가를 주고 내가 샀어요. 사가지고는 집에 가져와서는 일단은 물로 가죽을 닦고는 닦아놨더니 가죽 본대 색깔은 본래 색깔은 진한 초록색인데 초록 색깔 나는 데는 저 안쪽 구석밖에 없고 다 허옇게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름대로 내가 참 생각한 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구두약을 사온 거예요. 까만 구두약을. 그래서 구두약을 거기다 몇 차례를 계속 칠했어요. 그랬더니 까만 이 초록색 가죽이 검은 가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지르고 문지르고 해가지고는 앉았는데 앉을 때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몸에 묻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천을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천을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만든 건 질적으로 아예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너무 행복하게 탁 누워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내가 그 감리교 선교사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한국에서 혹 누가 손님도 오지 않지만 오면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도 쓰기 힘든 가죽 소파를 놓고 쓴다 이런 말을 할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에 벌떡 이거 가죽인데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앉아보자. 이걸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같이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죽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고민하다가 쓴 글이 가죽 소파라는 글인데 여러분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선교지 가면요. 저는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잖아요. 선교지 가면 선교지 선교사들은 첫째 우린다 하는 말이 좀 환경이 괜찮은 선교사들은 내가 묻지도 않는데 선교사님 이 집이요 내가 이 집이 아니고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쓰다가 그냥 우리도 물려주고 간 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테이블 있죠. 이거 다 그들이 공짜로 주고 가면 누가 뭐래. 근데 이 선교사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이거 소파 이거도 다 놓고 간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이거지. 제가 한번 미국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목사님 좀 밥을 먹자 그랬어요. 목사님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일하던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했는데 이제 선교 파송 끝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말하면 그랬지. 아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서 이제 힘들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어디 가서나 찾다 보니까 사모님이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현지인이 한 명 와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기는 마사지 받아도 우리 한국 돈으로 3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힘들면 가끔씩 마사지를 받아요. 사모님도 받으세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미국에서 가신 사모님이 시험이 들었어. 아니 선교사님이 현지인에게서 이렇게 탁 다리 벌리고 팔 벌리고 누워서 마사지를 받다니.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만 마음이 시험된 거야.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 마사지 하나 때문에 후원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단기로 가서 조심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오지 동네에 저희만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들어왔다고 딱 그 동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현지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저는 몇 년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좀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당신은 이 마당을 쓰세요. 공짜로 줬어요. 마당을 쓰세요. 또 아줌마가 와서 우리는
남편이 아이를 둘 놓고 사우디로 가쁘고 끝내 안 돌아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빨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겠습니다. 만일 빨래하고 있는 그날, 그분이 와서 빨래하는 그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누가 단기가 왔는데 현지인들이 와서 빨래까지 해주네. 여러분, 그 나라는 실내 온도가 42도에서 45도가 되면요, 바깥 온도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일단 옷을 입고 나가면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식구가 다섯 명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갈아입으면 옷이 몇 벌입니까? 세탁기도 없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사람이 맨날 옷을 빨면 하루 종일 옷만 빨아도 시간 나는데, 현지인들에게 그 일거리 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참 좋은 현지 동력자인데 만일에 한국에서 누가 탁 방문자가 왔다고 치자고요. 선교사님 집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와서 정하고 빨래를 하고 있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는, 선교사들은 이렇다더라, 선교지는 이렇게 산다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래 가 있는 분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왜? 상황을 알게 되니까. 잠깐 가시는 분들,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벌써 잠깐 본 것 가지고 상황을 자기 식으로 판단해요. 이렇게 아프리카는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차에서 이제 그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CD를 누가 줘서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거의 모든 나라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환경이 정말로 환경,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많고 더울 뿐이지 환경은 좋대요. 저는 그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이 목사님이 감비아에 한번 와보시라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비아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숲도 없습니다. 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모래요. 그 나라에 와 보셔야 돼요. 과일이 무슨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거기에 과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망고고 하나는 우리나라 탱자 같은 오렌지가 나오는데, 정말 과일 좀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과일이 없는 나라인데 뭐가 많기는 많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기는, 1년 365일 중에 비가 오는 두 달 외에는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건기입니다. 건기도 그냥 건기가 아니요, 불볕더위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 아프리카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기 전에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세히 내막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단기로 간 사람들이 잘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갔더니 이 나라가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길거리 가서 놀러 온 사람 보고 그냥 예수 믿으라 해야 돼. 아, 예, 믿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보고 아, 예수 믿으시니까 아,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 너무너무 쉽네 이거. 근데 우리 성교사는 왜 저렇게 어렵다고 말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짧은 기간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어이, 그 나라가 어렵다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아유,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러분, 판단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 판단하면 그 짧은 선교지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하시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선교지에 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나라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정말 한국에서 좀 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와서 사람이요. 내가 정말 힘들게 있으면 물론 주님 앞에 내가 힘들게 일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나를 보내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파송한 교회나 혹은 파송한 분들이 와서 이 상황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 사람이니까요. 와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형태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요. 비행기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뭐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 가까운 곳으로 간 것은 꼭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로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는 1년에 그곳을 방문하는 단기 방문 팀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 수만 명들 때문에 정작 그 나라에서 급하게 나와야 되는 선교사는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비행기 좌석 티켓이 없는 거예요. 단기 팀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 그래서 선교사는 할 수 없이 이웃 나라로 20시간 열차를 타고 가서 그 이웃 나라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 이름이 되면 금방 아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분은 한국을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어떤 롤 모델을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몇 년 전에 느닷없이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특별법이 무엇이냐 내용이. 참 내용이 재미있어. 다섯 가지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웃집에서 다른 이웃집에게 내가 가진 종교를 강요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불교 사원에, 우리나라는 불교 사원에 기독교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기독교인 단체 관광객이 불교 사원에 누가 갑니까? 한번 생각해. 누가 갈 것 같습니까? 누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학용품이나 과자나 옷가지를 주지 못한다. 이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아직까지 그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은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법을 왜 만들었겠느냐. 길거리에서 학용품 주고 과자 주고 옷을 준 것은 누가 줬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잘못하면 우리의 선한 뜻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만남을 잘못된 여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혹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재정이 좀 어려우실지라도 정말 내가 평생에 한 번 내가 선교지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좀 먼 곳을 택하십시오. 아프리카를 한번 택해보세요. 아프리카도 좀 상황이 환경이 좋은 그런 아프리카 말고 진짜로 어려운 네? 뭐 여러분 뭐 울지마 톤즈 우리 선교사들 다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곳으로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 이틀간 걸려요. 가는 데만. 오는 데도 이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갔다 온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불러 터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악착 같은 모습이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먹는 것 갖다가 버리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아이들에게 한번 그런 데를 보내. 부모님이 행여라도 아, 우리 아이를 여기 보냈다가 얘가 딴 거 치우고 성교사 된다면 어떡하려고.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교사의 부름은 주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단기를 간다 해서 다 부르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지만 재정을 잘 세이브하고 모으고 해서 가시려면 그런 쪽으로 가보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이 진짜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는 곳,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똑같은 곳에 한 팀이 왔다 가고 다음 팀이 또 왔다 가고, 여러분 그것은 낭비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어쩌면 평생에 한 번밖에 될 수 없는 이 여행이지만 나는 이 선교 여행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 가도 되잖아요.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런 방문지 같은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단체들이에요. 선교단체들은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가면 좋습니다. 가서 어떤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 선교는 정말로 좋은 만남이 되는 겁니다. 선교지와의 만남, 선교사와의 만남, 선교지 환경과의 만남. 선교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을 봐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금수강산인지 좋은 나라인지 정말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나라에 흐르는 저 시내 강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열악한 선교지 가봐야 그 물 한 방울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들은 이 수돗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선교지 가보셔야 그것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산밖에 없지? 땅은 좁고 저 산에 있는 나무밖에 없는 저 산들 가도 가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보셔야 우리나라 산들이 얼마나 금수강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계획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만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좀 말이 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 가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지 아무 곳이든지 한번 가보면 너무 좋대요. 뭐가 좋습니까?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곳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선교지 갔다가 정말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말라리아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 봤는데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갈 때는 좋았는데 가서 말라리아 모기가 물려가지고 한국 가서 지금 말라리아 열이 펄펄 나는 고생하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말라리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간다면 감수할 일입니다. 가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그 땅에서 평생을 사는데 선교사들이 겪는 말라리아 한번 겪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말라리아가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말라리아를 겪어보지 않으면 말라리아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만남, 이런 좋은. 그래서 오늘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의 축복, 바울 때문에 잃어버렸던 노예를 찾았던 빌레몬의 기쁨, 오늘 이런 기쁨들을 선교지에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선교지 가면 여러분이 선교지 주면요, 전도지 주면 여러분 앞에서 막 찍고는 그냥 막 던집니다. 그렇다고 그런 장면 보고 와서 아, 저 나라는 안 돼, 저 나라는 틀려서 그런 선입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환경을 보고 지뢰가 먹을 필요도 없고 환경을 보고 지뢰 판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꼭 그럼에 불구하고 저는 얘기합니다.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 대신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 좀 멀어도 먼 곳, 가볼 만한 곳, 꼭 가봐야 될 곳, 가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장로님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내 기업, 내 가정 전체가 선교적인 기업,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온다면 이 단기 선교 여행은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께서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의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고 갔던 선교지 방문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방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